와, 여기 꽤 높은 곳에 올라왔네요, 지금. 여기가 내가 이제 처음으로 딸기 농사를 시작했던 데거든요. 혹시 이곳에 주인공만의 딸기 농사 비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와, 이건 뭐예요? 내년에 음임으로 쓸 모종을 네. 여기서 지금 겨울에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여기서? 네네. 난방을 안 하는 건가요? 난방을 안 하고 네. 이제 딸기는 얼어 죽지는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영하 20도든 아. 30도든 네. 휴면에 들어가서 내년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아. 터요. 요거를 그럼 아까 농장에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5월달에 이렇게 심어야 돼. 5월달에. 예. 그럼 여기서 는느가 나오면 요 자리에 는느가 박히면 여기 거 뽑아서 지금 우리 아까 갔던 농장에 딸기 따먹는 묘가 되는 거예요. 는느가 뭐예요? 줄기가 나오는 걸 는느라 해요. 줄기가 아. 나오는 거. 줄기로 우리는 번식을 하는 거예요. 딸기는 아. 씨앗으로 생식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씨앗에서 재배하면 다양한 품종이 무작위로 생산되기 때문에 줄기로 재배해야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딸기가 진짜 윤기가 반짝반짝하네. 딸기는 원래 땅에서 키우는 거 아닌가요? 공중에 올라서 이제 하는 이 방법 우리는 수경 재배를 하거든요. 수경 재배. 이런 형태가 지금 전국에 네. 딸기 면적의 한 25% 정도는 지금 점점 막 계속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 딸기 농사는 재배 방식도 중요하지만 좋은 품종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하는 품종이 국내 환경과 농가들이 재배하기 쉬운 품종 중심으로 개발을 합니다. 품종 개발을 안 했을 때 대비하면 한 25억 정도의 로열티 절감 효과가 있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네. 내 제2의 꿈이 있는 장소예요. 딸기하고 연관된 꿈이. 와! 근데 뭐 건물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 하는 공간이에요? 또 하나의 딸기 명소가 되겠는데요. 이거 뭐예요? 와, 이것도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행운을 빌면서 새해에는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아빠 몰래 네. 이렇게 응원차. 야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빠의 새로운 꿈을 야야. 감사합니다. 마누라. 나는 맨비 따꿈 걸고 이조리조리 맞겠네 소리 들리겠지